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여기 보이시는 다얀의 구홍이라는 규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친구한테 잔치를 받아서 관리를 해준다고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줬는데 친구가 성능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 나도 좀 해달라 나도 좀 해달라 해서 벌써 지금 두 번째로 큐브를 받게 되었는데 보시면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약간 디프 오일이 떡칠된 그런 느낌. 윤활 떡이 완전 제대로 윤활 떡이 된 느낌이고 안쪽에 보시면 상태가 확연히 안 좋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보시면 안에 지금 찌꺼기 보이시나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 뭐 거의 양반인 수준이고 안에 코어랑 이쪽은 훨씬 더럽습니다. 보이시죠? 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큐브를 한번 완벽하게 청소해가지고 다시 주인 친구에게 돌려주는 네, 그런 친구 구홍 관리해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완전 분해시킬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친구 잔치를 관리해줬었는데 댓글에 잔치가 아니라 구홍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구홍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큐브도 친구의 잔치가 아닌 구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청소할 때쓸 거는 여기 지포라이터 기름 이걸로 사용할 거고요. 컵은 플라스틱 컵 이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번처럼 물티슈로 닦거나 그러지만 않고 완전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안에 사이사이 끼인 모든 때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로 라이터 기름과 기타 때들을 조금씩 이렇게 벗겨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엣지랑 코너, 코너는 세 조각으로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엣지는 두 조각으로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 분해해서 오도록 할게요. 코어까지 완벽하게 분해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손더 아파라.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조각을 다 분리해봤습니다. 보시면 코어가 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코어는 제가 큐브를 4년 동안 하면서 처음 봅니다. 또한 센터 조각들에도 와 진짜 이렇게 더러운 큐브는 완전 처음 보네요 정말. 다른 엣지나 그런 조각들에서도 사이사이에 때가 낀게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전부 한번 물청소를 해볼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라이터 기름으로 청소를 하고 이제 다시 물티슈로 닦아주는 그런 청소를 하게 되겠죠. 일단은 양이 조금 너무 많은 관계로 반반씩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고 한 3분의 1로 나눠서 세척을 하면 완전 깨끗하게 세척이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또 간단하게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큐브 조각들을 다 넣은 상태에서 라이터 기름. 라이터 기름은 매우 휘발성이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포라이터 기름을 쭉쭉 부어줍니다. 이 지포라이터 기름이 큐브 조각들에 묻은 기름때를 확연하게 벗겨주기 때문에 큐브를 청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쭉쭉 짜서 큐브 조각들이 다 기름에 잠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양의 기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기름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흔들어서 조각들이 다 기름에 묻을 수 있게 그 정도로는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 담아줬고요. 얘를 이제 흔들어주면서 조심히 큐브 조각들에 다 기름이 묻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구조를 조금 옮겨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5분 동안 계속 담궈놨고, 이런 식으로 빨대로도 계속 저어주면서 조각들에 기름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묻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정말 냄새가 지난번에도 한두번 정도 해봤는데, 지금이 세 번째인데, 와, 이 냄새는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정말 독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혹시나 하실 분들은 방에 환기를 신경 써주면서 하시고 혹시 웬만하면 다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 기름이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니고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몸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하고 큐브 성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큐브를 택배로 받아서 이런 거를 또 해드리고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 말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해드리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뭐랄까, 기름에 다 묻혀졌다 싶으면 휴지를 들고 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각 티슈를 들고 왔고요. 이 각 티슈로 큐브 조각들을 다 꺼내서 겉에 묻어 있는 라이터 기름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이 과정이 가장 까다로울 건데, 이 과정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걸 닦으면서 손에 다 묻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끼고 하면 또 그만큼 성능이 효율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닦는 과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형뭐 닿아도 뭐 큰일 나겠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걸 하고 나면 처음에는 많이 미끌미끌해요. 이 라이터 기름에 기름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 큐브 윤활유 그거에 대한 미끄러운 거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좀 뭐랄까 끈적끈적한 그런 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큐브 조각들이 다시 완전 깨끗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엣지고 뭐 센터고 코어고 다 마찬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닦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큐브가 돌아가는 이 레일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닦아주거든요. 이 부분이 잘 닦여야 큐브 성능이 또 월등히 좋아지기도 하고 돌릴 때 많이 부드럽고 윤활유가 제거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겉면만 하면 겉면에 묻은 때나 좀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것만 없어지지, 성능이 그렇게 월등히 향상되거나 그런 거는 아마 느낌을 받기가 힘드실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닦아주시면, 안쪽을 다 닦아주시면 성능도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닦아주시면 되고요. 아마 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일시정지하고 다 닦고 말려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이제 마지막 3컵째 세척을 남기고 있는데 보시면 이쪽 왼쪽이 제가 하는 라이터 기름 청소를 안한 쪽이고 오른쪽이 한쪽입니다. 확실히 색깔 차이나 이런 게 많이 보이죠. 확연히 확연히 그런 게 눈으로도 보이고. 또 조립해서 돌려보면 성능 차이도 그만큼 월등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컵째 이제 라이터 기름에 담그고 있고요. 2컵째는 이제 건조시켜서 다 닦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3컵째만 다 청소하고 나면 모든 조각을 다 청소하게 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제 큐브도 아니고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정말 내 큐브 관리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뭐 그냥 유튜브에 올릴 영상 하나 만든다 생각하고, 그냥 또 친구, 큐브 하는 친구, 큐브 또잘 관리해준다 생각하고, 그냥 봉사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다 안쪽이고, 이쪽이 이제 또 지금 닦아야 될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담궈 놓으면서 기름때를 다 빼면서 기다리는 동안 닦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또, 3컵째까지 다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닦기 전에 코너 조각이고, 오른쪽이 닦고 난 후에 코너 조각입니다. 보시면 안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때는 윤활유 기름에 담궈 놓고 흔든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또 키게 됐고요. 촬영 버튼을. 그래서 안에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닦아서 완벽하게 또안 보이는 때까지 다 제거하는 게이 관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능 같은 경우도 많이 더 좋아질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닦는다고 벌써 휴지를 이만큼 썼는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진짜로 다 닦아서 오도록 할게요.
3번 이제 우려 먹은 라이터 기름인데 색깔이 거의 무슨 꾸정물 색깔이 됐습니다. 원래 투명한 그런 기름색인데 보시면 거의 꺼멓고 누런 그런 기름색이 보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검은 게 전부 다 친구의 구옹 큐브 안에 있었던 때라고 생각하니까 이야 소름이 돋네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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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다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보이시는 것처럼 조각들을 다 세척해서 왔습니다. 보시면 코어 조각, 이건 물론이고, 센터 캡이나, 뭐, 다양한 기타 등등 조각들, 다 정말 아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거의 새 큐브로 재탄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코어부터 조립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코어 조각은 이렇게 돌려서 어느 정도 끼워준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우리의 드라이버를 사용해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조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발판을 이렇게 세우고 반대편에 아까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살짝만 끼우고 그 뒤로 드라이버로 다 조금 조아주고 이런 식으로 여섯 면을 다 반복해줍니다. 뭐 이것도 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청소하시는 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 네. 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가장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워서, 센터 조각을 이렇게. 끼워주고 세워서 전 개인적으로 이 코어 조립하는 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역시 드라이버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 한번 하고 나면 장력 조절을 새로 해야 돼서 그런가 이게 제일 귀찮은 과정인데 참제 큐브도 아닌데 이렇게 귀찮아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조심해서 드네요. 여섯 면을 다 끼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점은 바로 센터 캡을 끼우거나 장력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코너와 엣지 조각들을 다 끼우고 마지막에 장력 조절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센터 캡을 끼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돌리고 풀고 끼우고 빼고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큐브에, 다얀, 구멍에, 코어가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만족스러워. 야,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다시 큐브 조각을 완전 분해시켜 놨잖아요. 얘를 다 끼워야겠죠. 색 배치 같은 거 신경 써 주시면서 흰색부터 맞춰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웬만하면 큐브를 맞출 때 흰색부터 맞추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립 같은 경우에도 흰색부터 해 주시면 가장 빨리 편하게 조립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과정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보신 과정일 거니까 제가 스킵을 해서 오겠습니다. 조립을 다 해서 올게요. 네, 결국 이렇게 다 완성을 해서 왔습니다. 아유, 정말 힘들었네요. 조립하고 뭐 하고 하는데. 장력 조절까지 하고 센터 캡까지 이제 완벽하게 끼운 상태인데, 성능이 아까 처음에 받았던 그때보다는 완전 바삭바삭한 그런 회전감을 맛볼 수가 있고요. 아까 가장 더러웠던 부분,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일부러 장력을 좀 빳빳하게 놨습니다. 안에가 완전 쎄해졌죠.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쎄 큐브로 환골 탈퇴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완전 깨끗해졌죠. 네. 아까 그 찌꺼기들 많은 그 큐브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능도 확실히 매우 바삭바삭해졌습니다. 바삭바삭한 성능을 좋아해서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윤활유 뿌리지 않은 그 큐브의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조금만 조심해서 하고 위험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개조 방법이네요. 관리 방법이네요.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가 윷날류를 조금만 뿌려달라 했으니까 제가 원래 윷날류를 도포하는 방법대로 조금씩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요 정도만 뿌려서 이렇게 싹싹싹싹 돌려주고 위에 층도 돌려주고. 장력을 일부러 좀 많이 쪼아놓은 이유는 친구가 제가 쓸 큐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손에 맞게 좀 널널하게 하는 것보다 좀 많이 쪼은 상태에서 친구가 원하는 만큼 풀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이제 넉넉하게 한 거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윷난류가 다 도포됐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성능이 지금 상당히 괜찮아졌는데. 아, 이 정도면 내일 학교 가서 친구에게 또 보여주면 또,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정말 한긴 시간, 10분, 거의 15분 동안 친구의 구멍을 한번, 관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좀 지루한 과정이 많아서 생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편집을 하면서 조금씩 다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큐브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친구들 큐브를 빌어서 이렇게 많이 관리하는 연습도 해보고 재밌게 또 경험도 쌓은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종종 친구들의 큐브를 조금씩 만져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구멍 관리하는 것도 정말 성공적으로 만족스럽게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에게 맡기고 싶은 큐브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번쯤 소개시켜 주시고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시면 제가 또 고려를 해보고 택배를 통해서 큐브를 받아서 또 관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뭐 이런 식의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